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올 봄에 아로니아 나무를 캐서 한 켠에 두었던 것을 전체 다 파쇄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농장 주변에 돼지감자가 나와 있는 것까지 전체 다 파쇄해서 사과나무 농장으로 조성하는데 밑거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전에 있던 것을 말끔하게 다 정리를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밭둑이 깔끔해야지 농장도 깔끔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제1농장 아로니아 잘라놓은 거 파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쇄가 됐습니다. 지금 유심히 보시면 색깔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나무가 질겨서 파쇄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면 약간 그 고동색으로 지금 보일 텐데요. 이 아로니아를 수확하지 않은 열매가 파쇄가 된 색깔입니다. 요 일부 한 두 골 정도를 수확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무를 파쇄하기 위하여 절단을 할 때는 지금 유심히 보시게 되면 이 두 골은 또 방향이 아랫부분이 이쪽에 있는 반면에 저쪽 너머 두 골 같은 경우는 아랫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쪽 보시면 파쇄기가 있는 쪽에서 보시면 파쇄기가 나오면서 나오는 쪽이 머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파쇄를 하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해서 나와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파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단전정을 해서 파쇄를 하고자 할 때도 이러한 부분까지도 세심히 고민하면서
잘라줘야 될 것입니다. 방향을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잘라서 둬서 파쇄를 해야지만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부 다 이것을 파쇄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옆에 붙어 있는 지지대를 제거를 하고 말뚝을 뽑고 그 다음 나무를 캘 것입니다.